청주에서 보험회사와 관련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3개 보험회사를 매개로 24명이 확진됐는데요. 문제는 관련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A사 같은 독립법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특정 회사에 매여 있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상품을 판매해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A보험회사에 다니는 60대 직원이 지난 18일 첫 확진된 뒤 20일 그의 가족 4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보험회사의 50대 직원과 그의 지인 1명도 감염됐습니다. A사 관련 확진자만 12명입니다. 이날 청주에선 B보험회사를 매개로 한 70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보험회사 관련 확진자도 청주와 보훈에서 11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3개 보험회사를 매개로 한 누적 확진자만 24명. 이처럼 청주를 중심으로 보험회사발 코로나19 확산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일주일, 저번주 13일부터 19일까지 평균 6명 정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보험업계 설계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 N차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지만 A사 같은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의 경우 현황 파악이 어려워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은 특정 회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자본 규제 없이 다양한 보험사와 제휴에 상품을 파는 형식이어서 업계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은 현재까지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도 그거 발생했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선행 확진자 대부분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가정의 달 잦은 모임 등으로 청주에서만 5월 들어 117명이 확진됐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